실제로 문서상으로 존재하는 컨틴전시 플랜이 있었습니다.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제1번은 기상이변으로 태풍이 몰려오거나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 대비해서 더 이상 새만금 야영지를 해서 잼버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 전북 도내 분산해서 잼버리를 후속 진행하는 것으로 컨틴전시 플랜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컨틴전시 플랜을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모두 날려버렸죠. 네, 날려버렸습니다. 그게 이 사단을 일으키는 이 사단, 더욱더 이번 잼버리 사태를 더욱더 아비규환, 아수라장으로 만든 근본 원인이 되겠습니다. 준비 자체도 소홀했고 엉터리였지만 태풍이 몰려오는 것 때문에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서 원래 계획에 따라서 수백 군데의 대피소로 대피하고 거기서 현지 야영이나 합숙을 하게 되면은 혼란을 줄일 수 있었는데 앞에 워낙 큰 사고를 쳤던 윤석열 정권이 그거를 한번 만회해보고자 스카우트 스피릿, 스카우트 정신, 스카우트의 잼버리 취지는 모두 다 개무시한 채 전국의 유명 관광지 또는 스카우트 대원들을 잘 재울 수 있는 기숙사, 그 다음에 기업들의 연수원 등으로 대학의 기숙사와 연수원 등에 가서 2인 1실 등으로 가서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최초 계획했던 컨틴전시 플랜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의 위기 창조. 최초의 위기 창조는 애치당초부터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 윤석열의 첫날의 위기 창조였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7일간 계속되었듯이 윤석열은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계속 위기 창조 1일차, 위기 창조 2일차, 위기 창조 3일차 그리고 마지막 7일차에 위기 창조 7일차에 활용 점정을 찍은 것이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라. 그래서 컨틴전시 플랜을 최초에는 어떻게 가동한다고 나왔습니까? 전북 도내 342개 대피소로 전원 이동한다가 첫 보도로 나왔는데 불과 3시간 만에 다 엎어졌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 기숙사, 기업 연수원 등으로 호텔 등지로 모두 이동하라. 이게 윤석열의 위기 창조의 7일차 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파괴왕, 스카우트 파괴왕, 잼버리 파괴왕 윤석열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유일하게 어릴 때 집이 잘 살았다는 이유로 스카우트의 경험을 가졌던 윤석열이 정작 자신의 어린 시절에 도전의식, 모험의식, 모험심, 리더십을 키우는데 큰 자양분이 되었다고 하는 스카우트를 깡그리 박살내는 세계 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이 스카우트 잼버리 역사상 100년 만에 가장 큰 도전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스카우트 출신 대통령이 스카우트와 잼버리를 매일같이 1일차, 위기창조 1일차, 위기창조 2일차, 위기창조 3일차, 위기창조 4일차, 위기창조 5일차, 위기창조 6일차, 그리고 위기창조 7일차 대혼란을 야기시켰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공동조직위원장인 장관 나부랑이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세계스카우트연맹과 한국스카우트연맹이 물론 한국스카우트연맹의 그 회장이라는 데도 참 황망하긴 하지만 비가 오고 태풍이 오면 옮기기로 한 원래 장소로 옮겼다면 공평하게 옮기는 거거든요. 지금 당연히 서로 다른 숙소로 옮겨지니까 어떤 숙소는 5스타급의 숙소로 옮겨진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들의 연수원 시설이 5스타급의 호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낙점을 받은 나라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난데없이 1박에 1인 20만원짜리에 5스타 5성 호텔급 진격 대접을 받고 있는데 반해서 주로는 대한민국의 스카우트 대원들 수천 명이 아주 그냥 개돼지 취급을 당하면서 2인 1실 따위도 아니고 강당에 그냥 텐트도 없이 깔개 하나 던져주고 큰 수건 담요도 없어서 큰 수건 하나 던져주고 그거 듣고 깔고 듣고 자라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용인에 있는 어느 큰 교회의 강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게 사진이 올라와서 분노가 났는데 원래대로 했으면 도내 342개 대피소라는 것이 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실내 강당, 체육관 등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준비된 텐트 철거해 와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실내에다가 텐트 치고 우리가 마치 이재민 수용소, 옛날 이재민, 수재민 수용소는 강당에다 흩뿌려 놨잖아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텐트 치고 사생활이 보호되면서 하는 건데 새만금에서의 야외 야영에서 비상대피소로 비상대피소에서의 실내 야영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단원이든 영국 단원이든 한국 단원이든 사우디 단원이든 누구나 다 공평하게 비슷한 곳에 가서 텐트를 치고 실내에서 하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래 있던 컨틴전시 플랜 자체를 깡그리 개무시하고 전국에 있는 곳으로 던지니까 이거는 운칠기삼이라. 운칠기삼이라. 근데 실제로 뒤져보면 뭐 좀 재미난 일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현재로 봐서는 2인 1실 체제는 외국인들 우선으로 보냈고 그리고 2인 1실이 안 되는 그냥 강당의 바닥, 강당 바닥에 깔게 깔고 수분 뒤집어 싸는 데는 한국인 스카우트를 먼저 보내는 그런 식의 차별을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국인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물었을 때 외국인들이 2인 1실이고 한국인들이 어쩔 수 없이 여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한국인 대원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넓은 마음으로 아 그래 외국인들이니까 해주겠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누구의 의사도 스카우트 대장들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은 채로 이런 식으로 개돼지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컨틴전시 플랜에 따르면 임실 고등학교 강당, 무주 고등학교 강당, 전주에 있는 전주 고등학교 실내체육관, 무슨 여고의 실내체육관, 진안에 있는 실내체육관 이런 곳으로 공평하게 흩어져서 거기서 텐트를 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실내 텐트를 치고 비가 잠시 그치면 마당에 나오든지 운동장에 나오든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보짓을 한 거예요. 전국의 실내체육관에다가 차라리 그러니까 전국의 실내체육관을 보낼 바에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전북도의 실내체육관과 실내강당시설이 있으니까 거기로 다 보내면 됐는데 그걸 하지 않고 어떤 스카우트 대원들은 5성급 호텔로 보내고 호텔 수준의 기업 연수원으로 보내고 외국인들은 주로 대한민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그냥 마룻바닥에 뒤집어 쓰고 사고 그 용인에 있는 큰 교회에서 그 자기 강당을 내줬는데 샤워시설이 없죠. 샤워시설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 있는 수도꼭지에다가 호수를 꽂아놔놓고 호수 몇 미터짜리 호수를 꽂아놔놓고 그 호수 꽂아놓고 수도꼭지 털고 이렇게 샤워하라고 하는 80년대, 70년대 분위기가 펼쳐졌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스카우트 대원들을 국내외 차별 없이 스카우트 대원들을 최초 계획했던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서 배치를 했다면 그런 불만도 나올 수 없겠죠. 네덜란드 스카우트 대원들도 강당에 텐트 치고 샤워실이 조금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인 대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아 원래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윤석열의 위기창조, 대한민국 행정부 윤석열 정부가 원래 계획되어 있던 컨틴전시 플랜을 쓰레기 통에 집어 던지고 어떻게든 정부 자원은 들지 않고 기업과 지자체 자원을 들여서 전시 징발, 전시 노역봉원 체제로 바꿔보겠다고 하는 진짜 쌍팔년도식 발상의 참혹한 결과입니다. 쌍팔년도식 전시 동원 체제의 참혹한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인권도 없어요. 공평한, 평등한 개를 줘버렸습니다. 돼지에게 줘버렸습니다. 전상훈TV의 방송을 최근 열흘 정도 계속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스카우트 잼볼이기 때문에 스카우트 정신에 따라서 대회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일부 K-POP 콘서트 같은 양념이 들어가서 12일간의 긴 여정 왔다 갔다 하는 까지 치면 최소 15일간의 여정에 지쳐있는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K-POP 콘서트 같은 양념이 들어가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메인 듀시가 아니다. 스카우트 대원들이
많게는 800만 원부터 국내 대원들 100몇십만 원까지 돈을 내고 여기에 참가한 이유는 어쨌든 스카우트의 야영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유대의식을 갖고 연대의식을 갖고 공동체의 정신을 한양시키고 훈련하는 그런 것이 젠버리의 근본 취지인데 그것을 윤석열 정부는 스카우트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날려버리고 오로지 아 사고 났네 큰일 났네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방에 모시면 잘하겠지 좋겠지 좋아하겠지 좋은 방 모집해봐 2인 1실 모집해봐 4만 명을 2인 1실로 모집하려면 2만 실을 단체로 돼 있는 2만 실을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에 2인 1실 할 수 있는 시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이 있는데 한 나라를 찢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수천 명이 왔는 나라라면 찢어야 되지만 그래서 단체 시설을 가져야 되는 거고 일반 숙박시설이 아닌 호텔이나 모텔이 아닌 기업 연수원이나 지자체 대학 기숙사 등을 찾으려고 하니까 2인 1실짜리에 2만 개를 확보할 수 있겠냐고요 게다가 아예 11일 밤에 K-POP 콘서트를 연다고까지 공지를 했으니 저 부산에다가 보낼 수가 있겠냐고요 너무 멀리 보내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충남, 충북 그리고 전국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인 1실짜리를 찾았는데 아마 한 1만 5천 개쯤 찾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전부 다 맨바닥에 뒹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 돼지 소풍 이야기를 했지만 분명히 스카우트 참가하고 있는 대원들은 개돼지가 아닌데 이 행사를 준비하고 집행한 대한민국의 정부와 지자체들은 분명히 개돼지, 돼지 소풍을 나온 돼지 소풍 스스로가 돼지 소풍의 인술자 같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국제 행사를 하는데 인원 카운트도 못하는 빙구 같은 애들을 우리가 돼지 소풍 인술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